하이, 오늘은 나의 섹시한 다리를 보여주면서 방송을 할게요. 우리 사랑스러운 나의 팬들, 겨털들이 샤먼 가방 속에는 뭐가 있어? 이렇게 다들 궁금해해가지고 내가 왓츠마인백을 찍어봤어. 가장 첫 번째, 나는 이 머리핀 무조건 들고 다녀. 왜냐하면 나는 무용 전공생이라 춤을 춰야 되는 일이 평상시에 많기 때문에 머리를 잘 묶어줘야 되거든. 잘 봐.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꽂아준다고. 보여?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 배터리를 항상 들고 다녀. 나는 어딜 가나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.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항상 들고 다닌다는 점. 너네 이거 이쁘다고 따로 사지 마라. 이거 나만 쓸 거야. 그리고 세 번째, 아이폰 3. 왜냐?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야 하니까. 오케이?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. 바로 이게 뭘까? 이거 뭘까요? 김기사 이게 뭘까? 몰라, 그게 뭐야? 이거는 바로 고체 치약이야. 보여? 잘 보면 여기에 써있거든? 제품 하나를 충분히 씹은 후 칫솔질을 하세요. 왜냐하면 내가 입안이 자꾸 헐어가지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치과에 간 적이 되게 많아. 그래가지고 이제 약도 발라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또다시 헐어서 원인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바로 일반 치약 속에는 그 뭐냐? 합성 계면 활성제? 그런 게 많이 들어있대. 그것 때문에 이빨이 아플 수가 있다는 거야, 잇몸이나. 그래서 이제 그게 없는 성분을 찾아보던 중에 지인이 이걸 추천해가지고 득템했지랑. 완전 귀엽게 생겼지? 너무 귀여워. 선물용으로도 좋은 것 같아. 내가 이걸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줄게. 이렇게 하나를 꺼내서 입에다가 넣고 씹어주면 돼. 헐. 거품이 일어나. 대박. 페퍼민트 향인데? 그래서 내가 항상 뭐 먹은 후에 양치하는 걸 좋아해서 칫솔도 들고 다니거든? 이렇게 씹고 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그냥 똑같이 해주는 거야. 되게 개운해. 이게 유해 성분이 모두 배제돼서 건강에 좋대. 잼민이들, 나 방금 양치하고 왔어. 엄청 개운해. 일단 가장 좋은 게 나는 유해 성분이 모두 배제되었다는 거야. 뭐니 해도 건강이 우선이잖아? 그 짱이야, 진짜. 그리고 진짜 디자인도 생긴 게 너무 귀여워. 보여? 세라주미. 너무 귀여워. 귀엽지? 그리고 진짜 좋은 게나 지금 너무 개운하거든? 입안이 약간 목구멍까지 씻긴 느낌이야. 너무 개운해. 그리고 일단 가장 좋은 거. 휴대성이 진짜 좋다는 거. 너무 조그매. 손에 그냥 확 들어와, 보여? 가방에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기 굿. 내가 이제 과일을 먹어볼게. 양치한 후 과일은 최악이잖아? 이거 과일도 맛있어. 곁들들아, 이거 세라주미 치약 꼭 써봐. 요즘 신세대는 고체 치약 쓴다. 안녕.